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에듀카 현장에서 마지막 지금 이제 전시를 마치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너를 만든 여기가 이 본것처럼 이렇게 그 비닐로 태우게 돼서 약간의 그 이 브라이트 스팟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히 전시를 보다 보니까 배너 회사한테 조금 주의를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전시장은 지금 현장의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지금 유럽의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그래도 강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저 네덜란드에서는 IBC라는 방송, 저는 이제 하지 않게 되었는데 여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에듀카 베를린은 일반적인 e-learning 쇼와 달리 전 세계에서 사실은 그 많이 오는 그런 행사입니다. 여기 장면 한번 보여드리면, 이 안에서 오늘 이렇게 뭐 여러 이제 부스에 주로 그 학교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다 찰 것 같지 않는데, 여기서 행사 발표, 주제 발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고, 한 30여 개의 방에서 계속된 전문가들의 컨퍼런스가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옛날 이제 벗들, 우리 유럽 대리점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려는 분이고, 또 많은 그 전문가들이 와서 방문을 하고 있고, 여기 이렇게 무들이 크게 해서 이런 이제 전시회도 하고 있고 합니다. 오늘 전시회를 통해서 이제 유럽의 그 이탈리아, 터키, 또 그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 파트너들하고 향후 이 새로운 복음, 소위 우리가 교실에 있는 녹화되지 않았던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조금만 크로마키를 더 잡고 사겠습니다. 그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교실을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느냐, 교실에 있는 컨텐츠 강의라는 것을 지금 수만 명의 선생님들이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교실에서 그것을 교실에 가서 듣는 것보다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면, 교실에서 가서 듣는 것보다 비디오를 보는 것이 낫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또 새로운 것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스튜디오 강의 장치, 즉 그 디지털 트랜스폼을 하고 있는 그 정보가 전달되는 공간, 즉 교실 혹은 또 세미나장, 컨퍼런스장에서 우리가 이 아이 스튜디오라는 걸 통해서 발표를 할 때 그 현장에서 더 멋있는 발표가 된다면, 그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을 이제 프레젠테이션 뷰라 그러죠. 선생님이 프레젠테이션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이쪽으로 가면 프레젠팅 자료를 보이는 뷰, 학생들 저쪽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핸드폰으로 어떤 사이즈로 나오게 되면 마치 우리 여러분 앞에 한 3-4m 앞에서 충분히 보여주는 자료와 충분히 보여주는 강사가 나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을 스마트폰으로 컨버트하는 거죠. 교실이 한 20m, 10m, 컨퍼런스 아까처럼 한 4-50m 되는 데서 강사의 얼굴이 보이지도 않는, 또 자료가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을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그 장소를 리트랜스폼 하게 되면 보이게 하느냐 하는 데에서의 몇 가지의 방법들을 저는 이 강의 장치, 전문 방송인이 없어도 되는 장치를 이제 보여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책상에서 하는 강의를 하면 원격지, 저 미국에 있는 데서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 하는 기술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연구를 통해서 이 데스크형, 스탠드형을 보이면서 앞으로 교육은 이제 공간,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새로운 4차원 공간에서의 강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오늘 온라인 에듀카에서 여러 회사들과 또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림이
이 내년도는 이런 행사에 럭스라는 회사와 함께 우리 다리미만대 SM500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에지 브랜딩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걸 제가 가서 보니까 다리미의 기술을 다시 바꿔오면 좋겠다. 또 우리의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교실마다 해야 된다. 과거에 이런 기술을 보고 크게 관심이 많지 않았던 곳에서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을 이해하게 돼서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엊그저께 페이스북에 이 코로나 전쟁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백신을 맞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한 교육의 어려움을 이제 더 한층 승화된, 본어게인된 그런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교육의 환경으로 가는 것이 이 아이스튜디오가 한국에서 난 거북선처럼 우리가 새로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공격무기로, 공격이 최대 방어다. 방어하는 것이 그냥 학교에 안 가고 조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스튜디오로 우리가 과거에 교실 안에서만 했던 수업을 교실 밖으로, 한 선생님이 한 교실만 했던 것이 100교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의 플랫폼으로 아이스튜디오가 사용되어져서 칠판이 200년 사용되어졌다면 앞으로 1000년 동안 욕심 그렇습니다. 아이스튜디오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베를린에서 조금 첫날 이 코로나의 현장에서 교육자들의 디스커션 현장에서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